연구원님, 사실 앞서서 이제 항상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 무역과 관련된 부분, 교육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주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도 지금 전략상 짜는 데 있어서 좀 더 확인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가장 중요하고 네. 가장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는 두 요인이 그 두 개라서 네. 다른 뭐 경제 지표나 이런 실적 발표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영향이 없을 그렇죠. 것 같은데요. 그래서 말문이 닫혔습니다. 닫혔습니다. 그래가지고 네. 굳이 이렇게 어떤 이벤트가 있냐 이렇게 네. 설명하자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영향력은 적겠지만 그래도 주요 이벤트로 경제 지표들이 몇 개 있는데 네. 오늘 저녁 발표될 네. 독일의 IFO 기업 환경 지수 그리고 내일 발표될 내일 그 MSCI EM 그 신흥국 예. 지수가 리밸런싱이 진행되거든요.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게 진행되고 그리고 수요일 날부터 그게 반영이 됩니다. 네네. 그게 중요하고 또 미국 경제 지표 중에서는 내구재 주문과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됩니다. 두 개 모두 너무너무 중요한 지표들이고요. 네네. 그리고 주중에 미국채 입찰들이 그 진행되는데 2년물, 5년물, 그리고 7년물 요거는 흥행 가능성이 있죠?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. 매우 있죠? 네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네. 국내 증시에 특히 영향을 줄 것 같은 금요일 날 금통위 이것과 마지막으로 토요일 날 공개될 중국의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PMI 여기까지입니다. 뭐 네. 실적 쪽에서는 티파니, 코티, HP 있는데 이 기업들은 뭐 워낙 작은 무게를 두기에는 조금은 비중이 좀 적군요. 결국은 실물 지표 지금 확인하자는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. 추가적으로 관련된 이슈 중에 실물 지표를 중국과 미국 쪽에 함께 좀 살펴보자.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MSCI 리밸런싱이 있습니다. 일단 내일인데 거기에 대한 반영은 그다음 수요일이다라는 점. 일단 좀 수급적으로는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런 부분의 체크는 필요할 것 같네요. 자, 그 밖에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좀 약간 부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고 네. 어떤 점을 좀 더 강조를 해주고 싶으세요? 또 제가 정리해 온 내용 중에 네. 그 G7에 대한 내용도 조금 정리해왔는데요. 네. G7이 오늘까지입니다. 그래서 프랑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오늘 저녁까지 소식이 이어지겠는데 오늘 마지막일이기 때문에 그 발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일단 G7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소식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좀 그 언론들이 이렇게 사실이지도 않은데 이렇게 발표하는 사실 확인 전에 이렇게 알리는 그런 소식들이 많았습니다. 예를 들어서 G7이 통틀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표에서 그 이란과 이렇게 협상을 하겠다 이런 합의 형식이 있었는데 네. 루머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이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미국과 일본 간의 그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어서 다음 달에 이 두 나라는 무역 협상을 체결할 것 같고요.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고 그리고 브렉시트에 관련되어서는 진전이 별로 없는 듯합니다. 존슨 총리가 워낙 카리스마가 있고 유쾌한 사람들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물론 투스크 총의장 아니면 마크롱 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좋은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트럼프나 뭐 존슨 총리의 그 성격상 이렇게 네. 돌변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게 물론 협상 회담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서 브렉시트가 잘 협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아직 섣불로 좀 앞서 나간 것 같아요. 사실 저는 노딜 브렉시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잖아요. 사실. 전혀 실제적인 그런 결과는 없어서 그리고 EU는 여전히 아일랜드에 대한 백스톱은 영국에서 해결할 것이다. 해결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겠다. 그런 입장이거든요.
그러니까 분위기와는 다르게 사실은 팩트는 고정입니다. 아직 변한 게 없다. 예. 예. 알겠습니다. 근데 이제